대전에 본사를 두고 첨단 기술에 자본을 더해줄 수 있는 기업 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설립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인데 충청권이 별도로 추진 중인 지방은행 설립과는 충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벤처 투자 금액은 4,364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대전엔 제품 생산과 설비 투자 등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한 벤처 기업을 뒷받침할 은행이 없습니다. 대전시가 금융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풍부한 기술에 자본을 더해 기업을 키운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그룹과 같은 은행 설립이 목표입니다. 10조 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처럼 벤처 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벤처 투자은행이란 특수 은행입니다.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창업기업을 가진 대전에 신산업과 신기술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역경제 금융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나노, 우주,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신산업을 투자 육성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필두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지방은행과 달리 추진 주체가 국가입니다. 영업 범위도 전국으로 설립 목적 자체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지급 결제 업무가 아닌 벤처 금융 활성화란 특수 목적을 가집니다. 국회에서 별도 법률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인 만큼 충분히 설립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적극 협조하면서 중점 추진 과제로 채택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진위는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본사만 대전일 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만큼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여기에 충청지방은행과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을 동시에 설립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서로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